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전 잘 났어. 네, 속초예요. 여기 바다 정원길이라고 식사를 하러 왔는데 세상에 정원이 이렇게 예쁜 꽃이 많으네요. 여러분들 혹시 이 꽃 이름 아세요? 저 이 꽃 이름을 저는 모르겠네요. 저도 꽃 이름을. 너무 이뻐요. 여기는 신기한 꽃이 굉장히 많네요. 저도 처음 본 꽃.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또 무슨 꽃이야, 이거는? 정말 이름 모를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죠.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이 꽃하고 또 다르죠? 이거하고. 달라요. 우와. 너무 예쁘네요.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 걸. 웃으면 주말마다 이렇게 나들이를 다닙니다. 나이 먹을수록 친구가 좋다는 말이 맞아요. 근사하죠? 장미. 소나무가 어우러져서 뭐 아주. 여기는 또 항아리에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항아리에다가 또 무슨 꽃이야? 이거는 꽃이 좀 졌지만 그래도 그 자태가 남아 있어요. 꽃 자태가. 이것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 아는 거 여기 딱 하나 있네요. 채송화. 그리고 여기는 연꽃. 여기는 비가 조금씩 뿌리고 있어요. 배를 타려고 했더니 유람선 밤새 비가 많이 와서 배가 안 뜬다고 합니다. 이거는 밑에 이쁜 꽃잔디처럼 생겼는데 꽃잔디꽃은 이렇게 위로 솟지를 않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국화 종류 같은데. 어머, 여기 있는 꽃은 저 이름 다 모르겠어요. 여기는 나리꽃. 항아리에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항아리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분재도 쑥에는 분재. 정말 저도 이런 정원을 갖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항아리 뚜껑이 정말 옛날 거네요. 멋있어요. 이런 정원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이게 사계의 국화 같은데요. 앞쪽으로도 이렇게. 저건 질경이죠. 너무 예뻐요.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는 또. 여기 무슨 꽃이야? 달맞이꽃. 요 핑크색 요건 달맞이꽃 같은데요.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달맞이꽃 압니다. 달맞이꽃. 항아리마다 뚜껑에다가 다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네요. 이거는 뭐지? 제가 모르는 꽃이 거의 다 제가 모르는 꽃입니다. 요 잎은 한련화 잎 같은데. 한련화 잎이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더라고요. 이제 한련화 내년부터는 안 심기로 했어요. 아주 늘어지는 것도 안 이쁘게 늘어지고. 이 꽃은 또 뭐야? 보세요. 예뻐. 여러 가지 꽃이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것도. 나리도 하나 얼굴 내밀고 있네요. 장미가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여기가 이제 바닷가 둘레길 나가는 길이에요. 입구 문을도 이렇게 또 장미로 해서. 저쪽은 송림이고요. 이제 이쪽으로는 바다가 보입니다. 네,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흩뿌리고 있어서 바다의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다에까지는 못 나가겠고요. 우산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멋지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 좋은데, 아유, 많이 흔들리죠? 또, 이, 문도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장미로. 참 좋네요. 많이 들어오셨군요. 바다가. 아, 네. 잠깐 너무 예쁜 정원이 있어서 잠깐 영상 올렸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이제.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